출애굽기 25장 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테를 두르고 금 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 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 고리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까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당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머무르고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매우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고 들었지만 그 광경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합당치도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았으리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한 성소를 짓게 하려는 뜻을 대략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몇 가지의 일반적인 규율들과 더불어 그들 자신과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자신을 위하여 그의 왕궁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왕궁은 성경에서 성소, 거룩한 곳,
거룩한 처소등으로 불리는데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는 이곳에 대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다음과 같이 생각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소는 육체의 예법에 바탕을 둔 율법 시대의 다른 제도들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이색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는 세상에 속한 성소로 불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은 징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가운데 그 징표들을 갖고 있는 한 결코 두 번 다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라고 묻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친 상태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왕궁조차도 장막으로 지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것을 그들과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를 경외하며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성소에 그들의 예물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 성소는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만들어진 성소들은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고 그 육신을 통해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몸은 곧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 안에 거하듯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세는 이 왕궁을 세우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그 왕궁을 세우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어디서 구해야 하며 또 그 왕궁의 모형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강요된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금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 왕궁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 예물은 진정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바쳐야 할 예물들이 여기에서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장막을 짓는 재료로서 금과 은과 놋 등은 바쳐졌으나 철은 바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철이 빠진 것은 그것이 군사용으로 쓰이는 금속이고 이 장막은 평화의 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는 법궤를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놓일 비품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특별한 징표입니다. 장막을 세우는 것도 바로 이 법궤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궤 그 자체는 하나의 상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율법을 기록한 두 개의 돌판이 정중하게 놓여져 주의 깊게 보관되어져야만 했습니다. 돌판의 크기는 약 53cm이고 법궤는 길이가 132cm, 폭이 약 79cm, 높이가 약 79cm의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궤에는 또한 금판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테두리에는 금으로 된 태가 둘리어져 있고 그것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고리와 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법궤 안에 증거판을 두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기록한 돌판들이 증거판으로 불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 그의 뜻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역시 하나의 증거로 불리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첫째, 율법을 기록한 돌판들은 주의 깊게 법궤 안에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법궤가 지성소에 놓여진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가장 내밀한 생각 속에 넣어두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큰 증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큰 증거와 확신을 얻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그의 율법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법이 지배하는 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곧 하나님은 그의 율법인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행하여지는 곳에 늘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이 법궤를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항상 우리 신앙을 지켜야 하며 주 예수님과 그의 율법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놓기 위한 상은 금을 입힌 나무로 만들도록 명령되었는데 이 상은 지성소에 두지 않고 성소로 불리는 장막의 바깥쪽에 두어야 했습니다. 또한 식기장의 일상적인 비품들, 곧 대접과 숟가락 등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정금으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이 상에는 항상 진설병이 차려져 있어야 했고 이 진설병은 각 지파의 수대로 12개가 준비되어야 했는데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진설되었습니다. 왕궁에 왕의 식탁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궤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였던 것처럼 이 12개의 떡도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을 차려놓는 데에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즉 광야에서는 만나를, 또한 가나안에서는 땅의 곡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증표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증표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에 놓인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에 놓인 떡과 똑같은 곡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우정과 교제에 대한 증거로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의 떡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 양식은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의 말씀을 행함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며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셨으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